내가 언니랑 동갑자리 애기 아들이 있어. 언니야도 애기가 아들이지? 네. 난자 여기 4인 가족 적어주셨는데 우리 여기 애기 첫째 애기 하나만 자꾸 이름에 눈이 자꾸 가. 왜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자꾸 나도 내 할머니 카메라 켜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좀 낳게 해주세요. 자꾸 내가 모르게 빌고 있었어 지금. 근데 우리 아이를 자꾸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자꾸 나는 멍해지는 이유가 뭘까? 자꾸 머리가 멍해져. 근데 아는 것도 갑자기 까먹을 것 같고.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뒤늦게 나고. 이렇게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렇게 뭔가 붕떠 있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얘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아픈 아이가 아니었대. 사고로 의해서 네, 맞아요. 얘가 머리에 뭔가 충격을 받은 건지 5층에서 떨어졌어. 5층에서? 네, 태권도 학원에서. 왜?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무슨 놀이 하다가 탈의실 문이 옛날에 철문이었는데 이제 아이가 요즘 애들은 못 열잖아요. 그쵸? 그걸 잠갔는데 거기가 이제 탈의실이라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제 무서워서 뚜질이 그랬는데 이제 그 학원에서는 아이들 다시 하원시키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추락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상 못 받았어? 네. 왜? 2년 동안 소송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죽었을 때만 보상. 억울하대, 언니가 지금. 언니 마음속이 억울한데,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냥 차라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 아이만 아무 일 없고 잘 낳았었더라면, 우리 언니가, 아,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냥 큰 사고 났었지만 우리 아이가 괜찮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라고 마음을 먹고 살 텐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모자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떻게 막 이게 뭐가 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서 네, 멍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겉으로 보면은 이상은 없는데 일단은 뭐 인지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인지 예, 인지적으로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더디구나. 예, 더디고 청력이 좀 문제가 돼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제 아이들에서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조금씩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미묘하게. 그러니까는 또 아이도 상처를 받고 이제 나는 여기 머리는 괜찮은데, 내 마음속은 막 괜찮은데, 이 이게 아이가 지금 그게 더딘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쵸 머리가 이제 생각 그러니까 엄마 나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치, 내가 지금 알던 것도 갑자기 까먹고, 엄마 알고 나 있었는데 늦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랬잖아. 지금 그게 이 아이가 그렇게 증상이 오는 그래요 맞아 거구나. 그래서 지금 7살 때, 8살,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 수술 안 하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후유가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겉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커가면서. 아, 그 안에 이제 신경 같은 게, 전두엽 이런 게 퇴행이 돼가지고 머리 부딪히면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8살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점점점 증상이 있을 건데, 이게 멈출 수도 있고,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근데, 편차가. 내가 근데, 아까 계속 여기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빌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나도 모르게 카메라 켜기 전에. 근데 얘가 결국에는 우리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은 학생 때라든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커서 예, 이 그거 진짜 아이가 모든 걸 걱정이에요. 혼자 해야 될때 그런 게 나쁘게 작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군대 가는 거 제일 걱정돼요. 걱정이 되시는데 군대는 정상적으로 솔직히는 못갈 거야. 그치만 내가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게 계속 그거야.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그걸로 이 아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나쁘게 생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엄마니까 걱정하고 막 해주고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힘이 붙이니까 요즘에 좀 애기한테 많이 제가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안 좋고 계속 우리 엄마도 지친 거야. 네, 몇 년 동안 계속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지친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아,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마음속에서 빨리 내가 하는 만큼 아이가 막 못 따라와주니까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안,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네, 안 되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답답해서. 근데 엄마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아이 똑똑해. 남들보다 똑똑한 아이였어. 단지 그 사고로 아이가 진짜 더딘 것뿐이지 밖에 나가서 사회 나가서 일상생활 못하고 일반적이게 살지 못하는 아이는 안 될 거야. 절대로. 아, 그 걱정에 하시는 거는 많이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엄마가 벌써 지치고 있다는 거. 그걸 벌써 엄마가 마음으로 힘에 붙인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남편분도 노력을 하는 듯이 보이는데 서운한 마음도 솔직히 큰 게 왜 남편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어 언니는? 불안감? 어. 서운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운함을 넘어서면 불안하잖아. 아, 그냥 뭐 이제 바라는 게 아무래도 많은데 이제 육아에서는 코드가 또 안 맞고 하니까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몫이 많다고 생각하고 거의 그래왔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은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해서 조금은 하는데 육아 코드도 좀 안 맞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육아 코드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엄마 지치지 말래. 지치지 말래.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지치면 못 일어나거든요. 맞아. 다 포기해야 돼, 언니는. 어, 나는 완전 가라앉는 맞아. 스타일인데 내가 자꾸 그럴까봐 내 자신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지고 자꾸 애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어, 한 다섯 번 정도는 늘 참았으면 네 번 참고 화내고 이게 또 반복이 되니까. 맞아. 네. 근데 그게 아픈 아이 케어한다는 것도 솔직히 되게 힘든 일이거든. 아, 힘들어도 부모가 잘해야 근데 되는데 언니, 참 마음이 안 돼. 당장은 크게는 1, 2년 정도는 언니가 이 마음을 100% 놓지 못할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속에 갈등 아닌 갈등 지친 그 마음에 되게 많이 갈등을 하면서 언니가 예민해져 있을 거야. 뭘 해도. 지금 제가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남편도 미웠다가 솔직히 아이도 조심 좀 하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얘한테는 미안한 마음에 더 큰 소리 맞아요. 치고 막내한테는, 막내한테는 미안한데 니는 그래도 얘보다는 안 아프니까 이 아이한테 큰 소리 쳤다가 또 미안해갖고 막 속으로 또 그랬다가 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현실에서 언니가 그렇게 마음을 못 잡는다라고 해서 지금 달라질 건 한 개도 없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버티는 것밖에 없고 결과가 나쁘지 않게 빌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고 우리 아빠는 아빠대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도 지쳐있어. 그리고 아빠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돈도 걱정이고 이게 치료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보험이 안 돼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치 거의 뭐 한 달에 7, 8씩 정도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빠는 돈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우리 엄마는 이 아이 케어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저도 돈 언니도 돈이야? 제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되니까 생활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벌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 한정적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불안감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라도 그거를 메꾸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힘듦이 이게, 또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다 지금 두 부부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나쁘게 해서 뭐 이걸 지쳐갖고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거는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사람이지라 당연히 힘드니까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식이지만
그 고비만 언니가 잘 넘겨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신점을 아무리 봐도 언니네 이렇게 변화를 주세요. 우리 아이 갑자기 좋아질 거예요라든가 언니네 이렇게 하세요. 언니네 갑자기 돈이 생길 거예요라든가 이런 게 답은 당장 해답은 없어.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 병 증세 심해지지 않고 그나마도 호전되게 이미 퇴화된 그거는 못 고치잖아, 언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그만큼 더 익숙해져야겠지.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그 극복을 해야 되겠지. 그 시간을 언니가 불안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 어쨌든 내 입에서 언니 나중에 아기가 커서 이걸로다가 장애를 안고 일반적으로 혼자 스스로 생활 못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내가 분명히 내뱉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장담할게. 아이에 대해서 그 면에서는 언니가 그거 하나 믿고 잘 끌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둘째, 막내 우리 아이. 얘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말로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조금 뒷전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너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원래 심성이 되게 여리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민했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큰 아이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 왜? 나도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데, 엄마 아빠가 요새 나한테 너무 짜증내. 나 속상해. 이게 가슴에 박혀 있어. 나 속상해. 이래. 그치, 막내인데 자기가 형처럼 행동하니까 더. 어, 나 너무 속상해. 그냥 엄마가 나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말도 할 필요 없대. 엄마가 그냥 나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 필요 없대. 그냥 고생했어.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이거 한마디면 된대.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마음을 달래줘야 얘 나중에 15, 16대 갖고 마음 안 삐딱선타. 삐딱선타면은 얘도 걷잡을 수 없이 엄마 말안 들을 것 같아. 지금도 그 말을 안 듣긴 하는데. 응.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나으실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 돼갖고 직업을 못 가질까, 혹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걸못 찾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이 아이 찾아. 자기 진로 잡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얘가 그런 게 제일 성격이 좀 걱정했어. 집요한 면이 있어. 원래 이렇게 다치기 전에는 뭐 한계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그걸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보여. 그래요? 저희 언제쯤 경제적인 게 근데 풀려요? 경제적인 거는 솔직히 언제 풀린다라는 말은 안 나와. 없죠, 그냥 그쵸. 이 아이 잘 크고 성인 될 때까지 엄마 내가 큰돈 많이 못 모이겠지만 아이한테 들어가겠지만 그냥 멀쩡하게 아이 더 증상 나빠지지 않기만 바라는 것도 엄마가 돈 버는 일이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그쵸?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신기하다. 같아. 아니, 이 아이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띵 하고 계속 그러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우리 또 우리 애기 이름이랑 비슷해. 아, 그래서 진짜요? 더 눈이 간 거야. 아, 그렇구나. 일단은. 그게 궁금해서 저는. 그니까.